세훈이 오늘 DH입니다. DH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아침에 그렇죠. 같이 뭐 하자 이런 거 배웠죠. 그럼 같이 뭘 하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그래서 make lunch. make가 무슨 뜻이래요? 만들다.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뭘 하자는 뜻이고요. 오케이. lunch의 뜻은 점심 식사죠. make lunch 하면 점심 식사를 만들다라는 뜻인데 let's가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make lunch 하자라는 표현이고 이런 걸 보고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그래.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을 뭐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제안하는 표현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자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딴 거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Great. Gr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Great.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뭐 이런 얘기 했으면 같이 점심 이 대화를 끝낸 다음에 같이 뭐 하겠습니까? 같이? 여러 명이 어울려서 뭐 하겠어요? 영어로 말해 볼까요? Make lunch. Make lunch. 점심을 만들겠죠. 오케이. 이번엔 Let's make sandwiches. 그렇죠. 샌드위치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하나 만들대요. 여러 개 만들대요. 여러 개 만들. 원래 샌드위치 한 개는 샌드위치 이렇게 쓰는데. 오케이. 여기다가 S나 ES를 붙이면 뭐뭐들이란 뜻이에요. 두 개 이상을 얘기할 때 복수 형태라고 해요. 샌드위치 이거는 단수 형태, 한 개인 형태라고 하고 S나 ES를 붙여서 뭐뭐들 하면 여럿의 형태로 샌드위치 한 개 말고 여러 개 만들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ake의 뜻은 똑같이 만들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let's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같이 뭐뭐 하자. 그럼 응용해 볼까? 우리 같이 달리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run 하면 되겠죠.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싶으면 Let's play.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이런 식으로 let's 뒤에 하다시가 되는데 여기는 만들자 하고 싶으니까 make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Great idea. 여기 있죠? Great. 계속해서 Let's make cookies. 쿠키 셀 수 있어 없어? 쿠키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으니까 cookies 하고 있죠. 쿠키 하나일 때 단수 형태는 쿠키예요. 근데 들 하려고 S나 ES 여기 E가 볼 수 있기 때문에 S만 붙이면 쿠키 들이 되겠죠. Let's make cookies. 계속해서 Good idea. 자 그럼 조금 다른 것도 해볼까요? 우리 저녁을 만들자 하고 싶어요. Let's make dinner. 아침 만들자고 싶어. Let's make breakfas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